제8회 현충일인 6월 6일 서울 동작동 국군묘지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추념식이 엄수되었습니다. 21발의 초포가 울리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의장을 비롯해서 유가족 대표와 내외 인사들의 헌화와 분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박정희 의장은 추념사를 통해서 혁명정부는 영령들의 정신과 유지를 받들어 청신한 정치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이날에도 푸른 잔디 위에 줄지어선 묘비 앞에는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없는 상봉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서울 시내 남녀 학생들의 정성어린 꽃다발이 이곳 국군묘지를 장식했으며 푸른 잔디와 비석들이 깨끗이 다듬어졌습니다. 한편 현충일을 앞두고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전남 도민의 정성으로 세워진 현충탑의 제막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출신의 선열과 전몰 군경 그리고 4.19 의거 학생들의 숭고한 영령을 한자리에 묘신 것입니다.